The amount of light이에요. 빛의 양이거든요. 근데 빛의 양을 또 쓰면은 영어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막 동어 반복 똑같은 말 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말 진짜 좋아하는데,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빨리,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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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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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러잖아. 가, 가, 가. 막 그러죠. 어디야? 학교, 학교, 학교! 세 번씩 하잖아요. 얘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시 지칭하는 바가 your mom light입니다. 얘를 갖고 시험에 낸다면 대세 복수 형태 those로 넣어놓고서 맞니 틀리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영어에서 만약에 이 자리를 it이나 day 같은 것으로 them 같은 거로 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요것도 틀린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it은요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요거 펜 드릴게요. 내놔요? it 그거예요. 방금 내가 빌려줬지. 그거 내놔 이런 거라고요. 이해가요? 친구한테 핸드폰을 빌려줍니다. 근데 핸드폰, 야, 그거 내놔. Give it back. 이라고 it을 써야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근데 얘가 핸드폰을 다른 걸 줘서 집에 있는 거, 피처폰 쓰레기 같은 거, 썩어가는 거 준단 말이야. 그러면 고맙게 생각할까요? 내 핸드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that과 those는 반드시 앞에 있는 그 단어를 쓰는 건데, it은 바로 그 대상을 쓴다는 면에서 틀린다고 볼수 있어요. 재미난 거 알려줄까요? 수능에는 that과 those 두 가지의 구별만 나왔었어요. it과 that은 구별되지 않았다고요. 왜? 어렵거든. 그리고 그 개념은 실제로는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가 어렵다면 얘가 안 되는 이유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학교가 좀 쉽게 낼것 같다. 그러면 that과 those 정도로 생각하면 거의 퍼펙트하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필기할 시간 살짝 드리고 정지하고 다 쓰셨으면 앞으로 돌아옵니다. The amount of light reflect from one side. 한쪽 면에서 반사되어지는 빛의 양은 다른 쪽에서 반사되어지는 거와 같다가 되는 것이죠. 빛의 양이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빛이 이쪽도 반사되고 저쪽도 반사되고 둘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The light transmitted in one direction. 그런데 한쪽 면에서, 한쪽 방향에서 전달되어지는 빛이 is the same as that transmitted opposite direction.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녀석이 that을 또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요 that은 앞에 있는 빛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이쪽이 전달되고 이렇게 반사되는 건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한 방향 거울은 효과가 있고 작동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First, 첫 번째로, 거울은 완전하게 다 반사를 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거울, 즉, one way mirror의 특징입니다. It transmits half the light and reflects the other half. 라고 적혀 있죠. 병렬 구조로 동사 두개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거울, 한쪽 방향만 쓰는 one way mirror는 빛의 반만 전달해주고 나머지 반은 반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좀 그려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림을 제가 좀 한번 그려봤는데요. 경찰이 여기 있고 범죄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조명은 이렇게 빛을 막 쏘는데 조명이 이제 범죄자를 해갖고 반사되는 것을 이제 경찰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안에 있는 대상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이 강의실에 있는 빛이 나를 반사시켜서 그쪽으로 들어간 걸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범죄자는 경찰을 못 봐요. 왜냐하면 여기도 조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조명이 빛이 반은 이쪽으로 가지만 반은 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지 않는 거, 이 안쪽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서 얘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거꾸로 거울 자체가 조명이 일로 들어가지만 또 반은 또 반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반사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명이 빛이 이렇게 들어가야 또 반사돼서 나갈 텐데 이 빛이 아주 적어버리다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반만 들어가고 반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반사가 돼야지 우리가 볼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밤에 저기 자동차가 헤드라이트를 딱 피고 있는데 그 방향을 이렇게 돌리면 그쪽이 잘안 보이는 거 알죠? 그쪽이 촥 보이지 않는 거. 혹은 내 눈으로 막 해갖고 안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동차의 조명이 만약에 아저씨가 자동차를 90도로 틀었어. 그러면 그쪽 방향이 잘안 보이는 특징이 있고 나도 잘안 보이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빛이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해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The second requirement, 문장에 나와 있는 거. 두 번째 요구사항은 has to do with the lighting. 조명 그 자체랑 관련이 있답니다. Have something to do with, have to do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 모르면 적어보고 아래도 적혀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조명과 관련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인 중요한 문장 나와있기 때문에 문장을 쫙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워두시거나 반드시 구문 분석 해보셔야 됩니다. It's essential that, 대절이 명확하다. Observation room, 관찰하는 방은 어두운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램프가 켜지게 되면 그 빛 중 일부는 Integration room으로 또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 좀 더 그러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쪽 칠판에 그림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경찰이 있는 방이 observation room, 즉 관찰하는 방이에요. 여기가 취조실이라고 그랬으니까 interrogation room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observation room은 무조건 이렇게 어두워야 된다는 거예요. 조명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은 무조건 어두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 방에 누구라도 이렇게 조명을 딱 켜게 되면 조명의 빛이 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명이 조금이라도 켜지면 빛의 일부가 나가면서 반사돼서 이걸 볼 테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의 존재, 경찰의 존재, 관찰실의 형태를 보게 되는 거죠, 누군가. 그죠? 그래서 여기를 불을 켜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거울이 특수 성분으로 돼 있어서 빛을 다 반사시키지 않고 반은 통과시키고 반은 반사시키는 그런 형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기본으로 어둡고 조명이 있는 취조실을 밝게 해서 상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효과, 이런 겁니다. 그 밤에 우리는 남의 집 안쪽을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아파트나 집이나 이런 데 보면, 나 죄송해요, 낮에는 불을 켜놨거나 함께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밤만 되면 불을 켠 사람들이 되게 잘 보이죠. 왜냐면 거기가 광원, 즉 빛의 원천이기 때문에 거기가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자,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저한테 또 질문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구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칠판 이쪽 들어오시고 찾아오시죠. Essential 나와있는 문장입니다. It is essential. Essential이란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대절 나와있는데요. 자, 칠판을 좀 이용하겠습니다. Essential이란 단어는 회용사로 필수적인, 그래서 이 단어랑 비슷하게 necessary 혹은 important 이런 회용사 imperative 이렇게 나오면 뒷문장에 영향을 줍니다. 어디에? remain이란 동사에 원형화 시키는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장의 내용이 뭐냐면 대절이 중요한데 주어가 동사에 해야 하는 거예요. 즉 앞에 있는 observation room이라는 관찰하는 방은 어두운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개념 때문에 이 문장의 이 자리 room과 remain 사이에는 should가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should를 빼도 돼요. 왜? 문장의 동사를 원형화 시킬 거니까 누가 봐도 안다는 거죠.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should를 써주면 더 좋은 글이지만 안 그래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관찰방은 어두운 상태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저 문장을 remain에다가 remained로 쓴다든가 혹은 remains라고 쓰는 것은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뭐뭐 해야 된다라는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remain dark 무조건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 더, dark라는 단어는 이 자리에서 형용사로 쓰여졌는데 dark에다 ly를 붙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darkly 그 얘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dark가 나와 있는 형용사인 건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because if the lamp were turned on, 만약에 조명이 켜진다면, 동사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램프하고 워가 어떻게 생겼지? 주어동사가 이상하게 생겼죠. 아, 생각해봐요. 램프가 단수인데 왜 워가 됐을까? 얘는 복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네, 가정법. 어떠어떠한 사실의 반대. 만약 조명이 켜지면, 아직 안 켰거든요. 킬 일이 없거든. 조명을 누군가 키면
some of that light, 일부 빛이